경기도 시군 중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성시인데요. 특례시 승격을 앞둔 도시 규모에 비해 소방 대응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2차 전지 공장 화재 참사. 가장 빨리 도착한 소방대는 전국산업단지와 불과 4.3km 떨어진 119 지역대였습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진화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화인력 4명에 펌프차 1대와 탱크차 1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119 지역대란 소방서가 관할하는 최하 단위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돼 있습니다. 시설도 열악해 장비 관리는 물론 소방차를 세워두는 일마저 버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 소방차 탑승조차 쉽지 않은데요. 긴급 출동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차를 차고 앞에 조금 살짝 빼놓은 다음에 그다음 탑승하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출동 시간이 조금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시겠네요. 네, 약간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가 산업단지가 많은 서남부권 119 지역대에 안전센터 격상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연평균 600여 건인 화재 건수에 소방관 한 명당 담당 주민 수와 관할 면적 모두 도내 평균의 1.5배와 1.8배에 달하는 등 대응 능력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119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 장비가 3대 그리고 인력도 15명 평균 인력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방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올 연말 착공하는 동부권 소방서에 이어 중부권에도 소방서 신설을 요청하는 등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소방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